안녕하세요 여러분, 마스터 이삭입니다.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개봉일날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고 왔습니다. 영상이 앞서 제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없으니 안심하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마스터 이삭의 노스포 리뷰 어벤져스 엔드게임 편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 이건 뭐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직접 보셔야 돼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잘 만든 영화. 이거 그냥 바로 별5개 10점 맞죠, 10점. 물론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게 뭐 그리 됐습니까? 갓띵작이면 됐지. 마무리를 참 잘했어요. 해리포터 시리즈처럼 마무리가 어정쩡한 것도 아니고 드래곤 길들이기처럼 억지로 깔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깔끔한 마무리. 마블 팬들이라면 누구나 조금의 아쉬움은 남아도 각 캐릭터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습니다. 영화를 보는데 관객들 현실 리액션으로 와! 막 이렇게 와 진짜 막 이런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인피니티 워 때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 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둡지만 밝게 풀어나가는 느낌. 역시 마블 영화다운 마블만의 느낌이었어. 러닝타임이 3시간이지만 체감상 1시간 정도? 인피니티 워 때는 체감 시간이 30분. 인피니티 워랑 다르게 영화의 템포를 조절을 합니다. 막 빠르게 만든 게 아니라 중간중간 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루하지도 않아요. 영화의 진행이 좀 우연에 기대는 면이 있습니다. 영화의 진행을 쉬운 방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만큼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영화 전체가 다 단순하진 않습니다. 이스터에그들이 많습니다. 마블의 역사를 다른 영화로 회고하는 느낌.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스탠리 할아버지도 등장하십니다. 솔직히 이거 스포하는 사람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거 진짜 스포하면 진짜 사람 아닙니다. 스포한 사람은 진짜 대역죄입니다. 여러분도 스포 안 당하게 조심하시고요. 이거 말만 하면 스포일러라 대본도 진짜 조심히 썼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이삭의 노스포 리뷰 어벤져스 엔드게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